김수지 총장님 조금 이따가 스크린 내리도록 하고 김수지 총장님으로부터 참 너무 과분한 소개를 받은 김정량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것은 찰스 다윈이 금년에 탄생 2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해서 온 세계가 그 다윈의 진화론이 다시 한번 얘기가 되면서 말하자면 우주 기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에 있어서 그 근절을 다윈의 학설이 차지한다 하는 그런 세미나들이 많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 나름대로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1899년에서 1900년으로 넘어올 때에 그러니까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왔을 때에 그때 당시 50이 넘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20세기는 과연 어떤 세기가 되겠는가? 이거는 우리가 지낸 19세기가 한 권의 책이라고 하면 20세기는 그저 한 10페이지나 20페이지 되는 부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나 하면은 19세기 때 유명한 산업혁명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산업혁명의 그 여파는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이것이 한 시대에 일어난 사건으로 마무리된 게 아니고 산업혁명의 모든 그 사회 구조를 바꿔놓은 거나 인간의 개인 생활을 바꿔놓은 것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19세기 때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등불 켜고 살던 세계에 그냥 스위치만 눌리면 온 세상이 나태나처럼 밝아지는 세상이 됐어요. 그 빛만 밝아지는 게 아니고 전기가 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이나모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기 엔진을 사용할 수 있고 전부 동력을 사용할 수 이러면 온 세상이 다 기술적으로 변화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전기기관이 있어가지고 레일을 깔고 기차가 달립니다. 미국의 월트 휘트만이라고 하는 시인은 그 전기기관차가 막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서부터 스웨즈 운하까지 연결되고 지구 전체를 연결시킬 것이다. 그 이외에 더 좋은 교통기관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도 뭐 비행기도 생각 못하고 그랬으니까 이러한 엄청난 변화의 물결 속에서 19세기를 보내고 20세기로 넘어왔을 때 그 19세기 때 교육받은 사람들은 전부 20세기는 19세기의 부록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연 역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20세기가 19세기 부록이 아니에요. 예? 우주 개발을 해가지고 인간이 발자국을 달 표면에다가 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1905년에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핵 물리학을 강의한 것이 온 라디움, 라디움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이 핵 물리학의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의 안녕이라고 제가 책 쓴 거 원폭에 관한 핵무기를 개발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폭탄을 실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한 핵의 위력을 알았다. 또 그것뿐입니까? 컴퓨터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산업혁명보다 더 큰 혁명은 정보의 혁명입니다. 정보의 혁명이 우리 인간 사회에 변혁을 일으킨 거는 엄청납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에리히 드렉슬러 교수가 MIT 교수로 재임하고 있을 때 젊은 나이에 엔진 오브 크리에이처라는 책을 썼어요. 창조의 엔진이다. 그것이 나노과학의 교과서입니다. 지금. 그러면 나노사이언스와 나노테크놀로지
이것도 20세기에 개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세기는 19세기에 비해서 엄청난 발전이 있은 세계입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얘기한 사람들을 19세기 사람들의 말을 수정하느냐? 20세기는 19세기의 부록이 아니라 19세기가 20세기의 서장이었단 말이야. 예? 오버치어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21세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2001년도에 회갑을 잔치를 치렀습니다. 그럼 2001년도에 60살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몇 살인지 아시겠죠? 뭐 내일 모레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생략하고 그럼 저는 20세기에 나서 20세기에서 6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고 21세기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 19세기 때 사람처럼 미련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21세기는 20세기의 부록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21세기 말에 가서 내가 어떤 평가의 대상이 되겠나. 저는 지금 반대로 생각합니다. 21세기 초에 과연 21세기는 어떤 세기가 되겠나. 20세기에는 상상도 못한 엄청난 변화가 오는 21세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21세기의 주인공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예언자의 식견처럼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21세기에는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가? 파티클 혁명입니다. 입자 혁명입니다. 파티클 레볼루션. 파티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근본입니다. 이 근본의 정체를 밝혀내고 거기에서 지금 최신 단어로 새롭게 등장한 신의 입자다. God's particle이다. 이것만 우리가 알게 되면은 엄청난 변화가 21세기에 오게 됩니다. 즉 산업혁명과 정보혁명과 그 다음에는 입자혁명에 의해서 21세기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런 세기가 될 겁니다.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강의 신의 입자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 좀 내려주세요. 제가 간단히 신의 입자라고 했습니다만 제 강의록에는 신의 입자 그리고 옆에 우주 입자 물리학의 피안이라고 했습니다. God's Particle Beyond the Astral Particle Physics. 지금 현재 우주 입자 물리학이 있습니다. 이 우주 입자 물리학의 Beyond 건너편에 있는 신의 입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God's Particle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이 God's Particle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얘기될 것입니다. 그러면 20세기에게 다시 우리가 21세기에 삽니다만 다시 21세기로 돌아갑니다. 21세기에 있어서 1964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964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1964년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해서 세계관을 바꿔놓은 것 마찬가지로 위대한 인류 문화사에 있어서의 전환점이 생겨난 해입니다. 우리가 그런 줄 모르고 있지만은 아직은 모르고 있지만 21세기 들어와서 엄청난 변화가 야기될 때 그때는 1964년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두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있는 대로 아르노 펜지아스라는 사람하고 로버트 윌슨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아마추어 천문가입니다. 그 이 사람들은 뭘 했냐 그러면 자기네들의 사재를 다 동원해서 왜냐하면 미친 생각을 하니까 국가에서 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우주로 전파를 쏘는 안테나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그걸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지구 바깥에 있는 외계의 생명체와 교신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신호를 보내고 했는데, 그럼 왜 이 사람들은 개인 사제를 털었냐 그러면, 정부에서 나사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줘서 하는데 나사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미친 생각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안테나를 만들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무슨 송신한 거에 대한 답이 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알아듣기 쉽게 몰수 부호를 보냈다 할 때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보냈다. 그래서 저쪽에서 띠따따따 띠띠띠따따따 이런 게 왔어요. 오니까 이 사람들이 지구 바깥에 외계에 인텔렉츄얼한 사람들이 보낸다 이거야. 그래서 나사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는 외계에 있는 지적인 존재가 보는 게 아니라 중성자 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전하는 속도가 빠른데 한 방향으로 그 무슨 파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도니까 이 파장이 자기 수신기에 닿다 안 닿다 그러니까 따따따따따 이렇게 몰수부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또 망신했어요. 나사의 전문가가, 아이, 이놈들이 이런 미친 짓을 하느냐 말이야. 이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막 계속해서 그 보내는데 잡음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사에다 얘기해요. 우리가 외계에다가 지금 지적인 존재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잡음을 자꾸 쏘는 게 소련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소련에다가 이 전파 방해하는 걸 중단해달라고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또 나사에서 또 그때 뭐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누군지 뭐 포든지 뭐저 존슨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다가 당신네들 민간인이 보내는 전파인데 말이야, 군사 용도 아니고 왜 방해 전파를 쏘느냐.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절대로 우리는 방해 전파 쏠 일이 없다 이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얘기하려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점이 온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을 이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처음 받았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영어로 코스모스 백그라운드 웨이브입니다. 백그라운드 웨이브 레디에이션.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here and now. 여기 지구입니다. 이 360도 도처에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지구로 오는 겁니다. 이게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이에요. CMBR. 이거를 이 아마추어 천문가 두 명이 발견을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나사에다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나사에서 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범위, 거기 비욘드에, 건너편에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사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미친 젊은 사람들 아마추어이기단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외계인들 그걸 찾아라. 그렇게 하고 나사에서 한 10년 동안에 특수한 인공위성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코베라는 건데, 코스믹 백그라운드 익스플로러. 거기에서 코스모스 백그라운드 익스플로러. 우리 우주의 백그라운드를 조사하는 그런 위성, 그 코베 위성이라는 걸 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상에 여기서보다는 그래도 좀 높이 올라가서 하면은 더 이 웨이브를 자세하게 판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코베 위성이 우주 백그라운드 이 배경 복사를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나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아마추어 천문가라는 그 아르노 펜지아스라는 사람하고 로버트 윌슨을
1978년도에, 그러니까 64년도에 이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14년 뒤에 노벨상을 받도록 나사에서 추천했습니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베 위성이 이제 그걸 알아낸 것은 그건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여기 좀 흐립니다만은 펜지아스와 윌슨이 그 수상한 웨이브는 이렇게 그냥 녹색으로 된 이걸 가시화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알수 있어요. 그냥 웨이브가 백그라운드 그 웨이브가 있다 하는 정도죠. 근데 여기 고베 위성이 올라가 가지고 고베 위성이 조사한 데 의하니까 여 가운데는 열이 이게 있다는 걸알수 있고 열이 아직도 열이 온도가 높다는 걸알수 있고 여기 푸른 데가 온도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3년도인가 유럽에서 플랭크 위성을 만들어가지고 해상도가 더 높은 위성을 만들어서 그 마이크로 웨이브, 그 우주 백그라운드에서 오는 배경에서 오는 웨이브를 조사하니까 매우 섬세한 여기 가운데 온도는 이렇게 낮고 이 위에는 전부 온도의 분포도가 틀리고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매티어리얼이 다르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빅뱅 이후에 40만 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을 때 생겨난 우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early universe 아니면 the first universe 제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하셨다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고 난 뒤에 40만 년이 흘렀어요. 40만 년이 된 모습입니다, 이게. 여기 보여요. 이것이 점점 갈수록 그래야 되는데, 다시 이제 이 그림을 보지 말고 제 얼굴을 보세요. 그래도 아직도 저기 젊은 유학생들 내 얼굴을 잘 봐둬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처녀들의 그 인기가 좀 있었어요. 지금은 요 모양 요꼴이지만 그리 됐어요. 근데 이제 나이 많아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를 끌으려니까 공부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냥 실력이 있어야 뭐 오늘도 제가 그래도 실력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아마 추운데 오셨지 않겠어요? 내가 여기서 그냥 잡소리만 하고 헛소리만 하면 그냥 중간에 일어나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태극기가 있죠, 태극기. 예? 그 태극이라는 게 동양 철학에서 이 40만 년된 우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극이라는 게 처음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말하자면 음양이라는 게 파생돼서 주역에 나오는 것처럼 그 모든 천지 만물이 생성됐다 그런 겁니다. 그 태극입니다. 근데 이 아르노 펜지아스하고 로버트 윌슨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해가지고 고베 위성이 찍었는데 찍은 거를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찍은 거를 이거를 좀더 섬세하게 컴퓨터로 가시화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그게 요겁니다. 온도가 아주 높은 데하고, 온도가 아주 낮은 데, 즉, 온도 차이가 좀 크게 해가지고 가시화하니까 태극기처럼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높은, 온도가 높은 겁니다. 여기가 높고, 여기가 온도가 낮은 데죠. 그러니까, 중간 온도를 생각하지 말고 무시하고 온도가 아주 높은 거와 온도가 낮은 차이점이 있게 해가지고 가시화하니까 태극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그 기원, 제일 첫번 우주가 생겨났을 때의 모습이 태극기였다.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태극기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제가 목사 공부를 했는데, 우주 물리학에
상당히 공부 많이 했어요.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내가 제 자랑을 좀 하고, 김수지 총장님이 증인이 계세요. 제가 연대 교목한 게 사실입니다. 있어요. 근데 독일에서 자꾸 귀국하는 사람들이 총장님한테 이 연대 캠퍼스에 기도만 시키기 아까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우주 총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김정량 목사님이 기도만 시키기 아깝다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거 왜 그러나? 근데 제가 독일에서 컴퓨터 기사했어요. 아니, 뭐, 우리 아버님이 돈 대주신다가 돈을 안 대주시니까 내가 편지를 썼어요. 지금은 인터넷도 있고 이메일인데 그때는 없으니까 편지 한번 보내면 보름 걸려야 되고 답장 받으면 한달 걸려야 돼요. 이런 때입니다. 그리고 국제 통화하려면 뭐 오퍼레이터가 바꿔주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데 그런 시대인데 아버지 나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첫 마디가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했는데 뭐 마르크가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제가 이리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내가 거울 봐도 희한하게 생겼는데, 이거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든, 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좀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시라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만 현실에 부딪혀서 공부는 안 하고 돈벌이만 하고 이러다가 부딪힌 데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한 대가 돼요. 이렇게 돼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다가 제가 정보 기사까지 돼가지고 독일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톱 클래스의 프로그래머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연대 귀국했는데 다 독일에서 박사한 사람들이 그러는 게요. 이 사람은 이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 전산하는데 프로그래밍을 맡겨야 되는 게 여기 기도를 맡기냐 이렇게 하니까 그 이우주 총장님 와가지고 당신 컴퓨터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뭐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제가 독일에서 아주 그 비자 주는 당국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 비자 주는 당국에서 인정받았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거냐? 아, 그큰 거예요, 나 이게. 독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나 공부하러 온 놈이 컴퓨터에서 돈 버니까 출국명령을 내렸어요. 아, 이건 위법이다, 이거야. 어? 그러니까 돈벌이 하려면 돌아가라. 이래서 내가 달려갔지 않습니까? 비자 주는 데 가가지고. 아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가라는 게 무슨 소리야? 아, 당신 공부 신학 공부하러 와가지고 신학 공부 안 하고 컴퓨터 일해서 돈 벌지 않냐? 여보세요, 컴퓨터가 신학 공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컴퓨터가 프로그래밍하고 신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무슨 관계냐? 아, 당신네들 성경 공부했을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거 국교인데. 그러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응? 천지를 만드사. 만드사라는 게 이게 독일말로 게마흐트 뭐 이렇게 한게 아니고 그 번역이 잘못됐다. 오리지널에는 안팡 슈프 곧 이게 아니고 슈프라는 걸 만들었다. 만들었다가 아니고 안팡 태초에 프로그램이었대.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짜사 돌리셨다. 아니 프로그래밍이 그래서 신학 중에 신학이요. 야, 난 신학 공부를 하는데 내쫓다. 이게 출국명령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다시 들어오라고. 자기 상관이 신학 공부한 사람이래 원래가 공무원인데. 그분한테 가서 다시 나한테 한말한 번만 더 리피터라 이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껄껄 웃으면서 아 그래 그 괴틀리히 프로그래밍으로 하나님의 프로그래밍 하는 거 배우려고 시간 얼마나 걸리냐 그래서 아 그거야 한이 없으니까 나한테 영주권을 달라. 그러니까 영주권은 못 주고 그저 2년 연장해 주겠다. 2년 뒤에 또 나한테 와라 이거야. 와서 그 하나님의 프로그래밍 아직도 공부 안 끝났다 그럼 내가 또 2년 찍어주고 그게 10번이면 20년 아니가.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 하나님의 프로그래밍 가서 공부하라 이거야. 이렇게 해서 제가 컴퓨터 배운 거요. 그 이우주 총장님께 그 얘기를 했더니 놀라가지고 아그 창세기인 그래서 이우주 총장님 순진하시거든. 에? 참 순진해. 의학 공부하셨으니까 신학을 안 했으니까. 아니 그 성경 히브리어 오리지널에 프로그래밍 했다고 써 있나? 그래서 아니 그건 내가 지어낸 말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사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프로그래밍해서 이걸 돌리셨다가 내가 해석을 그렇게 해서 독일에서 거의 뭐 12년 동안 그냥 걱정 없이 비자 받았어요. 거기 젊은 처녀는 내 얼굴 좀 잘 봐요. 그렇게 안 생겼나. 이래서 독일 가가지고 저는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우주 총장님이 그 얘기 듣고 세브란스 병원에 전산화 하는데 당신 그거 이거 기도도 좀 하지만 거기 가서 그거 좀 보시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전산화 하는데 제가 기초위원 했어요. 정말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하면 오늘 강의는 관두고 내 자랑만 하게 되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한데 이걸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요. 다시 본 강의로 돌아오면 제가 이 사진을 말씀드려요. 여기 빅뱅이라는 데 있어요. 빅뱅. 그 요 짧은 동안 요거에 요것이 40만 년간 요거 지금 요렇게 새파란 게 있는 거 요게 40만 년 된 겁니다. 빅뱅서부터 40만 년. 빅뱅서부터 오늘날까지는 137억 년. 시간의 흐름이 137억 년 걸렸어요. 여기 그 코베 위성과 같은 위성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관측한 겁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아, 이래 됐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인간이 연구 많이 했어요. 우주 물리학들이 다 연구했어요. 뭐 얼마나 오래된 시간 동안에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고 하는 건 우주 물리학에서 다 연구됐는데 아스트로 파티클이라는 건 우주 입자라고 하는 건 요때의 얘기입니다. 빅뱅에서부터 40만 년 되기까지의 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연구하는 것이 우주 입자 물리학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아주 귀한 자료 동영상을 두 편을 보여드리겠는데 아이 총장님 미안하지만 내 강사료 얼마 주게 돼 있습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많이 주십니까? 그걸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동영상 한 편이 몇백만 불짜리입니다. 그 두 편이나 내가 지금 와서 보여드리는데 강사료 뭐 몇십만 원 돼가지고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제가 주시는 강사료 그냥 반납하세요. 해서 여기 사이버대학에 기금으로 쓰시던가 하고 난 안 받는 게 차라리 나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이 모든 진리를 거저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이 이게 도리가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생각인데 지금 제가 동영상 가져온 게 뭐냐면 굉장한 내가 서론에 아까 얘기한 21세기에 파티클 혁명이 틀림없이 온다. 그거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건데 이 자리에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고 우리 김수지 총장님만 하더라도 뭐 나이팅게일 상을 받으신 것만 아니겠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력으로 따지면 아예 경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실력이 있습니다. 당신하고 한번 겨눠볼까요?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제일 실력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강의에서 뭐 실수가 있더라도 자꾸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나 원래 실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끼는 대로 그냥 결론 내시라 이게. 토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LHC라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Large Hadron Collider라는 건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난 사건을 21세기에 엄청난 사건이 시작되는 그 시초입니다. LHC가 오늘 내가 그거를 최신 제네바에서 만드는 LHC에 대한 강의가 오늘 강의의 본론입니다. 지금 아직도 서론이에요. 그런데 그 LHC를 가지고 뭐를 하려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해서 아는 지식을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도 있고 LHC로는 요 40만 년대에 벌어진 모든 입자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지금 그 중에는 없어진 입자가 많아요.
요때만 존재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입자들이 많아요. 그걸 다 재현해 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빅뱅 하는 거를 그거를 우리가 빅뱅을 한번 만들어 본다 이게. 우리가 빅뱅 해본다. 예? 인간이 빅뱅을 한다. 이건 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거를 해본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거를 우리가 한번 해본다 이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한 가지 얘기하는 게 큰일 났어요. 인간이 그렇게 되면 이거 큰일 난 겁니다. 말세가 다 됐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1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이 세상 끝날 마지막에 살아남는 마지막 인간, Der letzte Mensch. 마지막 인간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다. 마지막 인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 여기처럼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가 어디에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거는 그건 가짜다 이거야. 창조를 내가 한다 이거야. 에?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행복을 우리가 생산해낸다 이거야. We produce our happiness. 응? 그 다음에 사랑이 어디 있느냐? 호 테오스 아가페이스틴. 신은 사랑이시다. 즉 사랑이 있고로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그게 아니고 사랑 역시 우리들이 만들어낸다. 하나님과 창조와 별개 문제고, 하나님과 사랑과 별개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존재가 아니고, 모두 내가 한다. 이게 마지막 인간이 하는 얘기다, 그겁니다. 그거를 방불케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를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본다. 크리에이처를, 그거를 엑스페리멘트 하겠다. 그게 LHC입니다. 옛날 이거는 바벨탑 사건과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스위스나 독일에 이거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당신들 이거 바벨탑 사건을 좀 기억하고 가시냐.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바벨탑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세라는 사람이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처럼 한심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량이가 아마 모세보다 조금은 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칭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나는 천재예요. 그뭐 양주동 박사가 천재라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김정희 아이가 천재입니다. 그런데 왜 천재는 남이 알아주질 않냐 그러면 이게 개발이 안 됐어요. 천재가 개발만 되면 되는데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천재가 시작만 하고 끝은 못 맺었다. 이래 된대. 내가 죽기 전에 하루 전이라도 이게 정리만 해서 끝을 맺으면 200년 뒤에 천재로 살아남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 귀한 분이 왔어요. 와서 이러면 얘기하는데 그저 천재로 안 보인다고 나를 의심하지 말고. 에? 예수님 비슷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믿으시라고. 믿으시면 축복이 있어요. 21세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뭐 호렙산인가 어디가 갔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다 아닙니까? 그때 첫번 들은 음성이 뭡니까? 그게 모세야, 네 신발을 벗어놔. 네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장소는 내 거룩한 땅이라 이거야. 하나님의 테리토리, 디바인 테리토리에 우리가 발을 디디면 신발을 벗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창조를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테리토리에 발을 디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돼. 겸허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도 한다. 내가 또한 가지 천재라는 얘기 중에 여기 증인이 또몇명 있어요. 있는데 제가 안 믿을 것 같아서 내가 증인을 두 사람 데리고 왔대요. 아까 김수희 총장님이 소개하시려다 누군가 이랬는데 증인이 두 사람 있어요. 누구냐면 내가 오케스트라 지휘한 걸본 사람입니다. 제가 오케스트라 지휘자예요. 명지휘자입니다. 국내에서는 알아주지 않은데 외국에서는 명지휘자예요. 근데
오케스트라 지휘자입니다, 제가. 근데 또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증인이 둘이 있으니까. 의심 안 하죠? 내가 지휘한 거 봤죠? 예, 그런데,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 그러면. 오케스트라를 지휘해보면 우주의 길을 알수 있습니다. 요때, 40만 년서부터 요때가 암흑시대라고, 다크에이지라고 그래요. 이게 한 4억 년쯤 돼요. 이게 한400 밀리언 이니까 이게 4억 년쯤 되는데, 암흑기간에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물체가 생성된 건그 이후입니다. 40만 년전 얼리 유니버스에서부터 이 갭이 있어요. 이 은하수니 뭐니 이게 별들이 생겨나게 된 그때부터 이 여기 갭이 암흑의 시대인데, 다크에이지인데, 이때는 오로지 음악만이 존재했습니다. 아시겠지? 파장만 있었어요, 파장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캐치하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이 이때 발산하는 그이 웨이브가 쭉 여기 이렇게 지나, 시간의 흐름을 타서 지나오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받았어요. 얘를 받았어요. 받아서 이 배경 복사라는 것이 다크 에이지 전에 있던 것이라 해서 백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적인 백그라운드죠. 장소가 아니라. 그런데 이 파장에 음악이 있었는데,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이상한 얘기를 가르쳤어요. 우주에는 엄청난 교향곡이 연주된 때가 있었다. 네? 그래서 스페어 심포니. 내가 베토벤 심포니를 지휘를 했는데, 네? 독일에서 운명 심포니를 지휘하는데, 제가 좀 여담을 얘기할게요. 내가 그게 아주 유명한 곡이니까 지휘하는 거 쉬운 줄 알았대요. 근데 유명한 걸수록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게 시작을 하는데, 다른 것 같으면 뭐, 지휘를 이렇게 짬! 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싱코페처럼, 짜짜짜짜!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명지휘잖아. 카라얀이나 이런 사람은 그냥 이렇게 탈만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그랬다면 아무도 못 나와요. 오케스트라가 못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교과서적으로 해야 됩니다. 원, 투, 쓰리 할 때가서 원, 투, 따따따따 그러면 나와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못 나옵니다. 근데 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또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못 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지휘는 배웠는데, 이거 운명 심포니 지휘하는 처음 시작을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 바이올린하는 콘서트 마스터가 비트를 두 번만 예비각을 주라 이거야. 그래서 원 투만 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나온대. 그래서 원투 따따따따 안 나오더라고. 그 앞에 걸 하니까.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시작만 해놨는데 지휘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그냥 그 템포를 흔들기만 하면 되더라고. 응? 은다타타타타타, 은다타타타, 은다타타타타, 은다타타타, 뭐 내가 흔들기만 하면 돼요. 은다타타타, 은다타타타, 뭐, 그 지네들이 막, 그 기가 막히게 잘해요. 나는 흔들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말이에요. 나중에, 에? 내 얘기. 그게 운명을 극복했다는 단계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행진곡 비슷한 데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 멜로디가, 짬, 따람, 띠라라, 운명의 힘을 이겼다, 이거야. 짬, 따람, 따라라, 그렇게 하는데, 이 베토벤이 얼마나 작곡을 심플하게 했는지. 그거는, 그 멜로디는 관악기가 총동원되고, 나팔과 뭐, 목관악기가 동원되고, 현은 그냥 밑에 반주만 하는데, 땀, 따란, 따라라. 이거 개선엔 나팔이죠. 그러면 밑에서 현이 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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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 이것만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대목에서 또그 콘서트 마스터가,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고, 당신 지휘 잘못한다. 이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 그럼 뭐 이렇게 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야 교과서로 배우니까 자꾸 원, 투, 쓰리, 포 요거만 할거 아니에요. 딴, 딴, 띵, 띠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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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하니까 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지휘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잘해.
잔다리 지라리 하고 있다가 현이할 때 잠, 잠, 잠 그거 말하는 거야. 어? 박자 치지 말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휘자한테 배우지 않고 앞에 바이올린 콘서트 메스터한테 배웠어요. 아 그렇게 하니까 나도 신바람 나는데 내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야 베토벤 이 대목이 이게 우주에 대한 온 천체에 운행하는 과정이구나 이게 어? 운명을 극복한 게 아니고 이게 우주의 질서예요. 어? 관악기가 거기 현이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우주음악이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때 피타고라스가 교향곡이 있었다. 우주에 교향곡이 있었다. 하는 게 이게 다크에이지 이건데 제가 그 음악회를 끝냈는데 내 답답한 건 나는 빨리 도망가서 공과대학 가서 우주물리학을 공부할 결심이 그 무대 위에서 이 비트하면서 있었어요. 그 이 끝나기 전에 우주를 공부해야겠다 그 생각하면서 잡념 있으면서 지휘했어요. 그 끝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동양 사람이 말이야 우리 서양 음악을 그렇게 지휘를 잘하는데 감동됐다 막 사인해달라고. 아 그거 참 급하더라고. 난 빨리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 사인해주고 이런 건 제가 공과대학에 가가지고 우주 입장 물리학 수강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 8년을 공부했어요. 그 분야만. 난 8년을 공부를 했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뭐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LHC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제가 강의하는데 곁길로 나가서 강의하는 게 더 재밌죠. 본론보다는. 근데 이제 그 곁길만 자꾸 나가면 여기서 몇 분이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본론 강의를 해. 네. 여기 지금 이 40만 년 됐을 때 어떻게 됐느냐. 왜 더 이상 생성 과정이 없이 다크 에이지가 생겼냐. 내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뭐냐면 40만 년이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거의 뭐 제가 그 전에 얘기를 할게요. 우주가 빅뱅이 생기고 나서 3분이 경과했을 때 이미 다 생성되었어요. 그래서 the first 3 minutes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3분 내에 모든 건 다 끝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짧습니다. 우리하고 틀려요. 3분 내에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다음에 3분이 지난 다음서부터 4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엇이 생겼느냐 그러면 원소가 두 가지가 생겼어요. 수소 원소하고 헬륨 원소만 생겼습니다. 물질이라면 그것밖에 없었어요. 수소가 75% 그리고 헬륨이 25% 이게 삼위일체라는 게 거기도 있어요. 1대 3입니다. 그렇잖아요. 헬륨이 하나라 그러면 그 세 배나 되는 수소가 생겼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제가 조금 강의가 이 순서가 좀 뒤바뀌었습니다만 그 40만 년 된 우주의 초기 우주 거기서부터 알아낸 겁니다. 알아낸 건데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우리 지금 now 오늘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컴포지션이 우주가 이게 우리가 물질이라고 해서 눈에 볼 수 있는 거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뭐 5%밖에 안 돼요.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은 게 눈에 볼 수 있는 게 5%고 안 보이는 암흑의 물질이 있어요. 물질은 물질이 있는데 보이질 않아요. 그게 25%입니다. 그래서 다크매터 플러스 매터 해서 30%고 에? 이게 다크에너지 나머지는 이거는 또 다크에너지예요. 에너지만 이건 물질이 아니고 이것이 65%입니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크 에너지와 다크 매터 30%.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한 4%. 나머지는 뭐 다른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물질들이 있긴 있는데 이 뭐 고스트리 뉴트리노스 이런 건 뭐
유령과 같은 물질이란 도대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게알 수가 없어요. 이래서 전부 합해가지고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물질, 그 안에 파티클들이 다 들었죠. 그거는 전체 우주의 5%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크 매터고, 그 다음이 다크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파티클 사이언스의 기본 그 엘레멘터리 파티클 사이언스, 기초 입자 물리학에서 입자 물리학에 쿼크가 있고, 뭐 렙톤이 있고, 이것은 페르미온, 보손, 이런 건 여기 물리학 공부하신 분이 다 아시는 얘기였습니다만, 지금 제가 21세기의 파티클 혁명이라는 게 뭐냐고, 아까 처음 그 제목에 비욘드란 말을 왜 썼냐, 그러면 지금 이 말하는 스탠다드 모델, 즉 입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스탠다드 모델을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다시 LHC라는 기계를 통해서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가 거의 무, 아무것도 없는 아주 무 공허한 데서부터 빅뱅이 시작돼가지고 요 시간, 여기서부터 이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 하면은 10의 45승분의 1초, 그러니까 공이 45개 붙었어요. 그것분의 1초에서 10의 43승분의 1초, 공이 두 개가 적어진 그 시간 차입니다. 이게 여기 옆에다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3분, 3minutes, first 3minutes까지 여기에 다 생성된 겁니다. 이때 이미 프로톤, 양성자, 중성자, 뭐 뉴트리노스, 뭐 엘렉트론, 전자 다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 생긴 것이 25% 헬륨, 75% 하이드로겐, 수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여기 38만 년, 여기 이 다크 에라, 여기 되기 전에 여기 단계에서 초기 우주, 초기 우주 40만 년 때 우주가 생겼는데, 이 우주 때 여기서 일단 스톱했는데, 이거를 지금 그 앞에 얘기한 아마추어 천문학자 아르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 그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고 나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뭐라고 강의를 했냐면, 우리는 결국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인을 해놓은 시그너처를 발견했다. 그래서 God's signature. 아, 그리고 나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우주의 제네틱 코드다. 생명 코드다. 우주가 어떻게 돼서 생겨났냐 하는 그 모든 이 상황의 파티클 입자에 대한 변화 과정이 여기에 40만 년된 우주 상태에서 다 메모리가 돼 있다. 그래서 그걸 잘 연구하게 되면은 이 사정을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40만 년된 초기 우주, early universe는 나사에서 발표한 거는 코스믹 제네틱 코드다. 생명 코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서부터 발전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40만 년 된 우주를 구성하고 있었던 물질이, 아까 보신 대로 수소가 75%, 헬륨이 25%다. 그러면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모든 물질은 수소와 헬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가 둘이 합하면 헬륨이 되죠. 그래서 헬륨이 두 개가, 헬륨이 하나 두 개가 붙으면 베릴륨이라는 물체가 생성됩니다. 이 베릴륨에다가 헬륨이 또 하나 붙으면 탄소가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소에 또 헬륨이 붙게 되면은 산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탄소니 산소니 질소니 뭐니 이런 것이 헬륨이 자꾸 헬륨이 붙으면서 다른 물질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만 년 됐을 때 끝났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40만 년 된 우주에 헬륨과 수소,
즉 하이드로겐과 헬륨 요거를 비율을 딱 맞춰서 25% 대75% 하고선 하나님이 일단 창조 업무는 쉬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시그너처, 내가 그림 다 그렸는데 일단 끝났다. 시그너처 한 것이 우주 배경 복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우리가 다시 지금까지 말씀을 복습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여기 우리 물질이 있어요. 뭐 무슨 물질이든 괜찮아요. 응? 우리 손에 쥘수 있는 물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원자. 그럼 이 우선 그 전에 뭐 분자겠죠. 물이면 H2O 뭐 그런 분자인데 이것이 요 원자인데 원자는 안에 원자 핵의 주변에 전자가 돌죠. 그러니까 이 핵을 이 누클레오스를 또 조사해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죠. 예? 그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 있는데 이 양성자는 와 중성자는 쿼크로 되어 있는데 쿼크가 위로 향한 쿼크지 업쿼크. 업쿼크가 두 개고 다운쿼크가 하나면은 양성자가 되는 거고 반대로 다운쿼크가 두 개고 업쿼크가 하나면은 그거는 중성자다. 이래서 여기 쿼크라는 데까지 왔어요. 이것이 오늘날 입자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되는 파티클, 입자는 쿼크다. 그렇게 된 겁니다. 아까 보신 대로 40만 년 이전에, 즉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3분 동안, 그 3분 내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쿼크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온도가 높으니까 융합을 안 하고 따로따로 있었어요. 쿼크들이 따로 있었어요. 업쿼크, 뭐 다운쿼크 할 것이다 따로따로 있고 글루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글루온 쿼크와 쿼크를 붙들어매는 끈 같은 거예요. 글루온도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쿼크와 글루온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이때가 우주 빅뱅하고 나서 3분 이전의 모습이에요. 지금 LHC에서 요거를 시뮬레이션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을 했을 때, 해고 났을 때, 요 상태가 온다.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요 상태에서 어떤 운동과 변화가 생겨나냐 하는 것을 조사해 보겠다 하는 게 LHC의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가츠 파티클이라고 오늘 신의 입자라는 말을 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 사람이 피터 힉스인데, 피터 힉스. HIGGS. 저는 이분을 참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30대 미친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미워하고, 친구들도 잃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게, 입자 물리학을 그때 공부한, 그때 뭐 1970년도 직전이니까 입자 물리학에 아까 얘기했던 스탠다드 모델이 없을 때입니다. 그 얘기가 되기 전이에요. 뭐 하버드 대학 교수 무슨 슈타인버그인가 한 사람이 스탠다드 모델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그 전에 이 힉스 박사가 얘기를 했어요. 모든 파티클에 질량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예를 들어서 양성자 무게는 전자 무게의 2,000배나 됩니다. 뭐 2,000배 조금 못 돼요. 1,900 뭐, 전자는 그렇게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파티클에 무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무게가 왜 생겼나? 어떻게 해서 생겼나? 또그 무게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힉스 입자라는 게 있었다. 뭐예요? 무슨 입자? 힉스 입자다. 야, 네 이름을 붙여서 힉스 입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가설이니까, 무슨 입자라고 불러야 되겠는데, 내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다고, 야. 그러니까, 힉스 입자라가 있었다. 그, 자꾸 사람들이 웃으니까, 힉스 입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별명이, Hey, Mr. Particle. 어? Your name is Higgs? Higgs Particle? 너는 인간이 아니고 파티클이다, 이거야. Higgs Particle. 그렇게 놀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시리어스하게 말한 겁니다. 당신네들 그런 소리 맞네. 내가 말하는 힉스 파티클이 이게 가츠 파티클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신의 입자라는 거다, 내가 말하는 게. 그래서 그럼 그게 지금 왜 그럼 없냐? 입자 물리학에서 스탠다드 모델에 그 힉스 입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없어졌다 이거야. 그 언제 없어졌냐? 그러니까 빅뱅 하고 나서 3분도 못 돼가지고 뭐 10의 마이너스 무슨 뭐 18승분의 1초 만에 없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또 미친놈 됐어요. 그것도 네가 어떻게 아냐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이 논문을 밤을 새가지고 써가지고 네이처진까지 다 발표를 했는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힉스 메커니즘. 힉스 메커니즘. 그 다음에 힉스 필드. 힉스 필드가 있고 힉스 메커니즘이 있고 그 다음에 힉스 파티클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가설입니다.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빅뱅 때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떤 썸 필드가 있었고 썸 메커니즘이 있었고 썸 파티클이 있었다. 그런데 그건 내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다.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가 주장하니까 그게 힉스 필드와 힉스 메커니즘과 힉스 파티클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64년도에 그 아르노 펜지아스 이 사람들이 그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미친 사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빅뱅이 한번 우리 가까운 은하계 어디서 빅뱅이 터져가지고 그 모든 거를 허블 망원경이 다 조사할 수 있으면 그때 힉스 필드의 힉스 메커니즘 다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와 태양계와 제일 가까이 있는 별 뭐 무슨 알파 센타우리인지 뭐 황소 자리나 오리온 자리 어디에 지금으로서 우리 뭐 한 70광년 정도 떨어진데 거기서 한번 빅뱅이 터지면 초신성이라는 게 터지면 그때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 해서 하면 힉스 입자와 이걸 다 알아낼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원하는 빅뱅이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또 미친놈 됐어요. 그 언제 그 빅뱅이 터질 걸 기다리냐. 몇백만 년 될지도 모르는데 이러는 찰나에 LHC라는 기계가 완성됐어요. 해서 2008년 9월 10일 빅뱅 테스트를 한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서론을 마치고 LHC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이제 좀 본론은 그냥 서둘러서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실력이 없으니까 본론에서 시간 끌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여기 좀 힘이 여기 남아 점선으로 동그란 게 보이죠? 이게 원둘레가 27km입니다. 27km. 그러니까 직경은 약 한 뭐 9km쯤 되죠. 9km에다 3.14 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못 되겠죠. 9km. 이게 27km예요. 거기에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하려면 1초에 이 27km 원둘레를 만 번 돌면 27만 킬로 아니겠어요? 만 번 돌리면 27만 킬로. 거기다가 천 번을 더 돌려요. 그래서 만 천 번 돌리면 29만 뭐 9700 뭐 이렇게 해서 30만 킬로미터 거의 육박합니다. 그 정도로 입자를 가속시켜가지고 충돌시키면 빅뱅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km의 둘레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어떻게 1초에 이 27km라는 원둘레를 11,000번 회전시키느냐. 그 기계에 대한 구조물도 내가 갖고 왔어요. 이제 그 구조물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위에 27km 원둘레 아래 지하는 높이가 100m에서 180m입니다. 깊은 데는 180m 깊이고 좀 낮은 데는 100m고. 그래서 이 위에 도는 것이 아래 관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게 이건 위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지만은 이 아래 지하에다 묻었어요. 관을 묻어가지고 여기 조그만 데서
이제 이것도 가속시키는 원리는 제가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 그림만 하고 이렇게 지하에다 묻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LHC가 뭘 하겠다느냐, 그걸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탄소 원자의 구조입니다. 원자 핵이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여기 전자가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이 안에는 업쿼크, 유라는 거, 업 위로 향하는 여기 화살표도 있어요. 업쿼크 두 개, 다운쿼크 하나. 이래서 이게 프로톤이고, 양성자고. 요거는 중성자는, N은 중성자는, 다운쿼크 두 개, 업쿼크 하나.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이 양성자가 됐든, 중성자가 됐든, 이런 거를, 이러한 종류를 합해서 하드론이라고 합니다. 하드론. 그러니까 쿼크들이 모여서 무슨 그보다 높은 입자를 만드는 걸 하드론이라고 해요. 하드론. 그래서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라는 거는 양성자나 또는 중성자나 이렇게 쿼크가 세 개씩 모여 있는 놈들을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서 충돌시키는 기계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게 작동되냐 하는 걸 제가 여기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27km 원둘레입니다. 여기로 빛의 속도가 날려면 14 테라, 이거 테라면 엄청난 거예요. 14 테라의 엘렉트로닉 볼트, 전자볼트인데, 테라면은 아마 10에 한 15승,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15승인가, 뭐, 18승인가. 10에. 테라가 몇 승입니까? 15승 아니? 12승이, 아마 15승일 겁니다.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좀 무식해가지고, 그건 뭐 조사하세요. 테라인데, 그거의 14개가 많은 그러한 양입니다. 그러한 에너지로 가속시켜야 빛의 속도에 갑니다. 1초에 11,000번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시키는데, 여기서 충돌시키는 장소가 CMS라는 게 있고, CMS. 그 다음에 LHCb가 있고, 그 다음에 아틀라스라는 게 있고, 알리스라는 게 있어요. 이네 군데에서 충돌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우주, 그 40만 년 전, 그 이전, 또 3분 동안에 다 완성됐다는 그때 상황을 조사하는 겁니다. 빅뱅서부터 3분 동안에 벌어진 상황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 군데에서 충돌시켜가지고 데이터를 채집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여기가 QLA 소스입니다. 소스인데, 여기에서 양성자를 채취해서 우선은 직선으로 보내요. 직선으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건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여기서 우선 돌립니다. 그래서 가속시켜가지고 조금 더큰 데로 돌려요. 여기서 또 계속 돌립니다. 여기서 돌릴 때가 이미 25 기가 엘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로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여기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또 조그만 건, 이게 직경 9km인가 그래요. 이것이 직경 9km인가, 이 직경 9km를 돌립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여기서는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도는데, 이때가 이미 450 기가 엘렉트로닉 볼트로서 도는데, 하나는 양성자, 하나는 이 방향으로 돌리고, 하나는 여기서 또이 방향으로 돌리고, 이래서 역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야 나중에 충돌을 시키니까.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여기서 상당한 가속이 된 다음에 하나는 이리로 가고 하나는 이리로 가고, 이렇게 해서 14 테라 일렉트론 볼트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에 거의 육박해서 1초에 11,000 회전을 돌게 돼요. 그때 CMS에서 충돌을 시켜가지고 CMS에서 조사할 거. 그 다음에 또 돌려서 앨리스에서 충돌시키고, 아틀라스에서, 뭐, LHC에서 충돌시켜서, 데이터들을
알아냅니다. 제가 21세기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는 건 이 초기 우주에서 생성된 파티클에 대한 연구가 이 방법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지식이 우리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는 제가 양성자가 가령 양성자를 그런 그 입자를 가속시키는데 예?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시킨다 할 때에 양성자가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그게 조그만 게 서로 만나서 부딪혀야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막 굴곡이 있어서 가게 되면 맞힐 재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건 아래로 이렇게 가게 되면 맞힐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그 조그만 데서 직선으로 가야 됩니다. 직선으로. 그럼 직선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어디 간단하냐면 요게 양성자 한 개입니다. 한 개다. 요 양성자의 직경이 될 만큼 섬세하게 가까이 갖다 붙인 네 개의 폴이 있어요. 이게 쿼드로 폴입니다. 쿼드로 폴. 그래가지고 전기를 같은 그 플러스 플러스끼리는 밀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도 밀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잡아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버추얼한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하나의 관이 형성됩니다. 관. 이 양성자만한 사이즈의 호스가 파이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밀치니까 이 양성자를 밀고 있으니까 양성자가 움직이지 못하죠. 네 방향으로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이 양성자가 이리 빠져나가려고 하기는 여기 또 막이 형성되는 거예요. 엘렉트로닉 웨이브가. 그래서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 양성자가 요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직선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직선으로 가가지고 반대로 오는 거하고 직선으로 부딪히면 이게 조금이라도 각도가 나면 피하니까 안 부딪히니까 이래서 이 양성자들끼리 부딪히게 하는 것도 이거 신적인 차원의 이 기술입니다. 디바인 테크놀로지 이거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기술만 있으면 남자 여자 안 만나왔다는 걸 내가 한번 한 장소에서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리 가면 요리 가게, 이리 가면 요리 가게 이래 가지고 그냥 한 장소에서 만나 결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윤리적인데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요 테크닉입니다. 이게. 근데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대로 여기서 상당한 속도로 돌다가 여기 무슨 전철기처럼 방향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는데 작년 2008년 9월 10일 날 스타트 했다가 중단했어요. 왜 중단했냐면 이까지는 가속했어요. 여기서 가속시켜가지고 이리 빼고 이리 빼는 데서 여기에 초전도 슈퍼컨덕팅 좌석 이게 자기력의 힘으로 했는데 그 슈퍼컨덕팅 마그네티즘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안 갑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만 가고 여기 슈퍼컨덕팅 마그네티즘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3월 달에 다시 3월 말이나 4월 초에 다시 합니다. 그러면 텔레비나 뭐 뉴스에 언론에 굉장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강의 듣고 자세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 정도가 아닙니다. 뭐 이 양성자가 꼼짝 못하게 한 방향으로 가는 방법도 알으셨고 다행인데 그래서 이제 요건 제가 어디서 고장이 났느냐 하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아틀라스라는 아까 그 아틀라스라는 충돌 지점 있잖아요. 그 충돌 지점에서 조사하려는 디텍터의 기계체인데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서는 뭐를 하냐면 힉스가 말하는 힉스 파티클, 가츠 파티클을 여기서 탐지하는 겁니다. 가츠 파티클이 생겨나냐 안 생겨나냐 하는 걸 이 충돌 지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얘기한 CMS입니다. CMS에서 충돌하는 건데 여기서도
가츠 파티클을 여기서 찾아내는데, 이 힉스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가츠 파티클이 존재하는 시간이 10의 18승분의 1초예요. 그때 잠깐 존재했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섬세한 뭐 나노 테크놀로지로 기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 가츠 파티클이라고 힉스 파티클의 성격이나 캐릭터를 규명할 길이 없잖아요. 너무나 짧은 순간이니까. 그래서 그 힉스 입자를 가둬 놓는 장치입니다, 이게. 가둬서 힉스 입자가 좀 더 오래 남아있게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뭐냐면, 요 안에 겹겹이 이게 다 수정입니다, 수정. 크리스탈이에요. 이 기계 안에 크리스탈이 6만 7천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이 반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힉스 입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할 일을 하고 들어가려는데 이게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전부 수정이 막고 있어가지고. 아, 그게 투명하니까 나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반사돼서 또 다른 데로 가서 거기 또 수정이 부딪히고, 여기 수정이 부딪히고, 몇 겹을 부딪혀가지고, 어쨌든 도망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힉스 파티클에 대해서 연구하다. 그것이 CMS입니다. CMS. 그 다음에 이 사진은 LHCb라는 건데, B는 BUT인데, BUT, 왜 BUT냐면은, 그 쿼크 중에, 우리가 지금 여기 칼라 있잖아요, 색깔. 이 색깔이라는 게, 이 칼라가 쿼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쿼크에 칼라가 있는 쿼크가 아니면, 그 입자가 아니면 온 세상에 칼라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라를 포함하고 있는 쿼크, 그건 아주 뷰티 쿼크라는 아름다운 쿼크예요. 그게 빨간 것도 있고 뭐 초록도 있고 청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칼라를 부여해주는 그 입자의 그 모습과 그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칼라가 파생돼 나왔냐. 그래서 LHC의 B에서 소위 그 칼라를 부여하는 쿼크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이거는 앨리스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마지막인데, 앨리스라고 하는, 탐지기인데, 여기에서, 뭐를 하냐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아까 잠깐 보셨지만은, 쿼크가 녹아, 그냥 따로 혼자서, 그, 융합되지 않은 상태로, 또 글루온도 융합되지 않은, 그래서 이 안에 온도가, 태양의 중심 온도가, 1500만 도입니다. 외부 온도가 한 6000도에서 8000도 사이에 흑점이 있는데 6000도로 내려오고 단에 8000도인데 안에 중심 온도가 1500만 도인데 그거의 10만 배입니다. 그 상태가 그렇게 높은 온도라야 쿼크가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이나마 이 안에 그렇게 엄청난 온도를 그거를 인내할 수 있는 기계체라야 돼요. 태양 중심 온도의 10만 배나 되는 온도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앨리스에서 엄청난 기계체를 만들어서 그 잠시 동안에 쿼크와 글루온들이 따로따로 있었을 때 모습이 어땠느냐 하는 걸 알아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네 장소에서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LHC에 대한 그 기계의 어떤 기계체나 공학적인 거는 기계공학적인 거는 생략하고요. 원리만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까대로 우주 초창기의 빅뱅서부터 3분까지에 벌어졌던 입자들에 대한 동향을 알아낸다. 이거는 지금 인류가 생기고 나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힉스 입자가 존재하는 것도 알 수 있고 힉스 메커니즘도 알아낼 수 있고 또 힉스 필드가 과연 있었느냐 그것도 규명할 수 있고 제 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여기에 동영상을 보시면 두 개를 동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하나는 이 LHC가 가설되어 있는 전체 모습이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 충돌 지점의 기계체 그 얼마나 거대한 것들이 제작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자를 가속시키는 방법, 그거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one of the coldest places on earth. And this is one of the coldest places in the galaxy. This is the hottest place in the solar system. And this is one of the hottest places in the universe. A vacuum, emptier than outer space. The largest number of high-tech magnets ever built. The largest, most complex electronic instrument on the planet. It fills much of the Geneva countryside, but you can't see it, even if you look for it, because to find it, you have to go deep underground. At 100 meters depth, housed in a 27 kilometer long tunnel, the Large Hadron Collider is ready to start. Like a giant gas pipeline. This machine is the most powerful particle accelerator in the world. And in fact, it uses the most sophisticated technologies available to us today. More than 9,000 magnets guide two beams of protons in a circular path through the accelerator and then accelerate them to speeds approaching the speed of light. And then the beams crash together with as much energy as a high-speed train. We can make two objects collide at a very high energy and make a new object of mass which equals the energy total of these things that have collided, which is going to last for very little, and you're going to discover it by making it. Every second, 2 billion protons smash against each other inside the LHC and recreate the conditions that were present less than a billionth of a second after the Big Bang. This is when the universe started, in a massive explosion of pure primordial energy. What's really exciting about this is that some of these new objects or particles are very different to the particles we originally collided together. In fact, they're particles that we no longer see in the world around us. But although these new particles only lived for a short time around the start of the universe, they played a fundamental role in making the universe look the way it does today. If we want to understand the origin of the universe, one of the ingredients that we need to understand is these particles that last so little and that you cannot find now in mines because they have disintegrated completely from the origin of the universe. The more we study it, the deeper we look into things, the more we find there is to find out. Because there are some very strange mysteries in the universe. We know that mass can turn into energy, but we don't know how that happens. We know that back a millionth of a second after the Big Bang, matter didn't exist in the form of protons and neutrons, but in a completely different state. And we know that gravity was extremely important back in those earliest times, but we don't know exactly how it works. Maybe the reality out there is much closer to science fiction than the real world. The LHC is like a spacecraft venturing into the unknown, looking for answers to these questions. And four major experiments, called ATLAS, ALICE, CMS and LHCb, have built gigantic detectors on the LHC ring to capture the instant of particle collisions. We're going to use them to find out more about the mysteries of the universe. On a clear night, we can see thousands of stars, but all this stuff we can see or detect only accounts for 4% of the whole universe. The rest is made of dark matter and dark energy. If the universe was filled with only the matter that we're familiar with, what we can see with our own eyes when we look out in the universe,
galaxies and clusters of galaxies wouldn't move, rotate, and turn the way astronomers see them today. We believe that there is something else out there that is modifying their movement, but at the moment we cannot see or detect what that something else is. So there is a theory which could actually explain dark matter, and this theory is called supersymmetry. So according to supersymmetry, for each particle we see, there is another particle, which is sometimes called its supersymmetric partner. One of these supersymmetric particles could perfectly be the particle which makes up dark matter. If these supersymmetric particles exist, then the two largest experiments, ATLAS and CMS, will find them. But dark matter isn't the only thing we don't understand. Antimatter and matter were created in equal amounts at the very birth of the universe. However, we also know that when antimatter and matter come in contact with each other, they annihilate, we say. They destroy each other and they vanish into pure energy. The LHCb detector is a precision instrument with which we will try and unravel the true nature of this mechanism. The idea here in the ALICE experiment is to use the LHC to recreate such high temperature conditions as were prevalent in those first instances of life of the universe, which should allow us to recreate tiny droplets of primordial matter in order to study its properties. The vacuum is a substance, and like any other substance, you can make it vibrate. And the vibrations of the vacuum are called Higgs particles, and that is the object we are most trying to find at the LHC. The Higgs particle is essential to theoretical physics because it's different from any other we have discovered so far. It is the one responsible for the masses of all other particles. These detectors have been designed to look for the Higgs particle, but what if we don't see it? That would be fantastic, because it would mean that we really haven't understood anything. And this is the best situation in science. The one that precedes big revolutions is when we realize that we have actually understood nothing. It might be that reality is very different to this three-dimensional view of the universe, and that'd be really mind-blowing. There is another theory, which is called the string theory, whose aim is actually to unify all these particles that we see in a single framework. So according to string theory, all particles are different vibration modes of a single fundamental object, which is a vibrating string. One of the surprising consequences of string theory is that you reach the conclusion that there have to be extra dimensions in the universe. If the LHC is lucky enough to penetrate with its very high energy inside these points that contain extra dimensions, then a complete new field opens up of possible new discoveries. You're looking at 12,000 tons of metal and electronics, which have been put together with a precision of 5 microns. That's 5/1000ths of a millimeter. And it's taken many companies, hundreds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thousands of scientists and engineers to put these precision instruments together. The detectors like CMS and ATLAS arguably constitute the most complicated apparatus that science has ever seen. The LHC and its detectors will produce billions of interesting events every month, but we'll need the computing power of the grid to tell us what we've found. There could be some big discovery about the nature of space-time, or just what's really out there, what's fundamentally there. We could make a complete series of new particles. We could make wormholes, which are little holes in space-time in which you can go from one point in space and time to another point in space and time, so that you could travel to another time. Scientific research is an exciting trip, with a fuzzy map and an unknown destination. We are a bit like old-time explorers. We know there's a lot out there to discover, but if we knew exactly how and when we will discover it, it wouldn't be research. And research i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world we live in, because none of the things that we enjoy would exist without the fundamental research that's gone on into electricity, into magnetism and nuclear physics over the past 2 centuries. No amount of applied research on the candle, for example,
would have given us the electric light. Science needs space for creativity and imagination. And the LHC is going to take us onto a journey into the unknown. Words are flowing out like endless rain into a paper cup. They slither while they pass, they slip away across the universe. Pools of sorrow, waves of joy are drifting through my open mind, possessing and caressing me. Insignificant though this bottle of compressed hydrogen gas looks, it marks the beginning of the world's largest and most powerful particle accelerator chain, culminating in CERN's spectacular Large Hadron Collider. Hydrogen atoms from this gas cylinder are fed at a precisely controlled rate into the source chamber of a linear accelerator, CERN's LINAC-2, where their electrons are stripped off to leave hydrogen nuclei. These are protons and have a positive charge, enabling them to be accelerated by an electric field. Their journey to eventually take part in ultra-high energy collisions, similar to those following the Big Bang, can now begin. This initial acceleration has caused LINAC 2 to be likened to the lumbering first stage of a huge rocket. By the time this packet of protons leaves LINAC 2, it'll be travelling at one-third the speed of light. It's about to enter the booster, stage 2 of the rocket, if you will. In order to maximise the intensity of the beam, the packet is divided up into four, one for each of the booster's rings. Straight acceleration is now impractical, and the booster is circular, 157 metres in circumference. In order to accelerate the packets, they are repeatedly circulated, and the electric field is now pulsed, in the same way that you push a child on a swing each time they reach a certain point. Magnets exert a force on the passing protons at right angles to their direction of motion, and so powerful electromagnets are used to bend the beam of protons round the circle. The booster accelerates the protons up to 91.6% of the speed of light and squeezes them closer together. Recombining the packet from the four rings, it's then flung on into the proton synchrotron, by analogy stage 3 of our rocket. Let's just follow two such proton packets. The proton synchrotron is 628 metres in circumference, and they circulate for 1.2 seconds, reaching over 99.9% of the velocity of light. It's here that the point of transition is reached, a point where the energy added to the protons by the pulsating electric field cannot translate into increased velocity, as they're already approaching the limiting speed of light. Instead, the added energy manifests itself as increasing mass of the protons. In short, the protons can't go faster, so they get heavier. The microscopic kinetic energy of each proton is measured in units called electron volts, and now the energy of each proton has risen to 25 giga electron volts, or GeV. The protons are now 25 times heavier than they are at rest. The packets of protons are now channeled into stage 4, the superproton synchrotron, a huge ring 7 kilometres in circumference, designed specifically to accept protons at this energy and increase it to 450 GeV. Soon, the packets of protons will be energised sufficiently to be launched into the orbit of the gigantic Large Hadron Collider, or LHC, which lies between the Jura Mountains and the Alps, and straddles both France and Switzerland. Lying deep underground, it has a circumference of 27 kilometres. There are two vacuum pipes within the LHC, containing proton beams travelling in opposite directions. Using ultra-sophisticated kickers to synchronise incoming packets with those already circulating, one vacuum pipe has injected into it protons which will circulate clockwise, and the other protons which will circulate anti-clockwise. The counter-rotating beams cross over in the four detector caverns, where they can be made to collide. The energy of the collision is double that of the individual opposing protons,
and it's the debris from these collisions that is tracked in the detectors. For half an hour, the SPS injects protons. Finally, there are 2,808 packets. During this time, the LHC adds extra energy to each proton, whose velocity is now so near the speed of light that it goes round the 27-kilometre ring over 11,000 times each second, getting a boost of energy at each revolution from the pulsed electric field. Finally, each proton has an energy of 7 tera electron volts, and they're 7,000 times heavier than at rest. The magnetic force needed to keep the beams bending to the ring is so enormous that nearly 12,000 amps must flow through its electromagnets. This is achieved by making the LHC colder than outer space, so that its magnets become superconducting. Now the protons are ready to collide in the detectors. A steering magnet finally brings them onto a collision course. The total energy of two protons colliding in the LHC is 14 tera electron volts and reproduces similar states to moments after the Big Bang. Particle tracks from these collisions will be analysed by computers connected to the detectors, and it's hoped these tracks will give a new insight into the very birth of our universe. How our universe has evolved, what governs its behaviour today, and where it's going in the future. The 강의를 마감하면서 결국 가스 파티클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본론 얘기는 못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서론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다윈의 그 진화론은 우주 기원론에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이 LHC로 연구한 파티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스 파티클이 있었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것이 10의 18승분의 1초 만에 모든 입자에게다가 질량을 부여하고 그 질량을 부여하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에? 포톤에는 질량을 없이 하고 제로. 전자는 양성자의 뭐 1900 몇 분의 1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모여서 하드론들이 모여서 수소가 되고 헬리움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40만 년 이후에 4억 년이라는 그런 다크 에이지가 있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아주 그 파장과 거기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만 온도의 그 요동에서도 디자인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플랜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 LHC에서 실험하면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상 찰스 다윈 200주년 기념의 진화론 대 LHC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